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릿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화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듀오 쇼다운 챌린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열려 있는데 9승만 달성을 하면은 보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일단 보상 목록 보시면은 코인 1스테이지에서 몇 개야 이거 600개, 2스테이지에서 그리고 와 코인 1000개 주는데 총 1600코인을 얻을 수가 있고요. 2스테이지까지 통과를 하면은 그리고 3스테이지 대형 상자 3개 그리고 9승 성공할 시에는 메가 상자까지. 야 이거 생각보다 보상이 빵빵합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3패하면 탈락이에요. 4패가 아니라 3패하면 탈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석 안 쓰시려면은 3패 안에 꼭 성공을 하셔야겠죠.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 듀오 쇼다운 챌린지 쉽게 깨시라고 꿀 조합을 추천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스테이지는 바위장벽 전초란 말이죠. 근데 요즘 제일 핫한 브롤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롬이잖아요. 그롬을 무조건 쓰세요 여러분들. 그럼 이스파 장착을 하시고요. 어차피 챌린지는 다 만렙 기준이기 때문에 기어 같은 거는 속도 기어랑 피해 기어 이 정도 끼면 될 것 같거든요. 좀 더 방어적으로 하실 분들은 보호막 기어도 좋습니다. 저는 피해 기어로 한번 해가지고 달려보도록 하겠고 저는 그롬을 이렇게 하는데 또 받쳐주는 듀오 친구분들은 레온을 해주면 좋습니다. 레온으로 그롬을 좀 지키기만 하는 플레이 그런 식으로만 경기를 이끌어 나가도 쉽게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롬이 메인 딜러, 레온이 그롬을 지켜주는 역할 이렇게 듀오로 1스테이지 한번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듀오 쇼다운 챌린지 여러분들 2등 이내만 들면은 승리로 인정이 됩니다. 3등은 제가 알기로는 패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등 이내 아마 들어야 될 거예요. 2등 이내 오케이 센터에 상자 없고요. 이러면은 오른쪽 한번 볼까? 오케이 오른쪽 야 잠깐만 야 이분 잡아야 돼. 홀리팬이 아니야. 이분 홀리팬 아니니까 잡아야 돼. 오케이 나이스. 홀리팬이 아니면 못 참지 홀참지. 아 죄송합니다. 아이디가 홀리팬이었으면 살려드릴 수도 있었는데 까비. 홀리팬이 아니면 못 참지 홀참지. 자 여기도 그러면 야 그럼 아픈데? 그럼 조심해주고요. 아 이거 좀 천천히 할까? 체력 좀 채우면서 갈게요. 오케이 흙에 이용해서 좀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이 여기서 견제하면은 딜 달달하게 안 들어가네. 아 야 왜 이렇게 도망가니 저 친구들. 야, 괜찮아 이거는 듀오는 이렇게 해서 압박하는 게 더 좋거든요 오히려. 오케이 한 대 때려주고 계속 압박을 하다 보면 상대방 팀이 저 팀이 결국엔 양각을 잡히게 돼 있어요. 그냥 압박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튜 확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주고 다대에서로 딱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야 이거 왜 이렇게 도망가는 거 되게 안 맞네. 야 뭐라 여기다 가자나 더 설치해놓고 뭐라 이쪽 팀이 몰리고 있구나. 아 오케이 콜트 잡았고요. 오케이 그롬이 진짜 개사기예요 여러분들. 벽 끼고 쏘면 되니까. 오케이, 야 이거 잡자 이거 잡아야겠다. 오케이 야 이거 못 잡냐 이거 못 잡냐. 와 야 이거 못 잡아 이거. 오케이 잡았다. 아우 야 잡아 마무리. 오케이 레온이 뒤쪽에서 들어가주는 센스 너무 좋았고요. 야 스튜야 내 그거를 깨버렸어. 아 일로 와봐. 어, 잘 가고. 아프지 못 피하겠지. 레온 마무리. 오케이 좋고요. 아프지 못 피하겠지. 그리고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먹어주면은 레온 혼자서 다 잡을 것 같은데. 오케이 위쪽에 한 대 그냥 때려주고 한 대 맞았다. 골트 궁 채웠고 이렇게 궁으로 한번 마무리 갑시다. 궁으로 마무리. 오케이 궁기 범위 워낙 넓기 때문에 그냥 통로에다 쏘면은 무조건 맞아 이렇게. 오케이 이번에 그롬을 캐리하면서 1스테이지 통과 좋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코인 달달하게 계산이 안 돼. 600개 먹었고요. 자 그 다음은 어두운 통로 맵이고요. 여기는 저희가 준비한 조합이 일단 그롬은 개사기라서 무조건 들어가고 파이퍼를 넣어서 원거리 조합을 좀 해볼 건데 대신에 에드거 모티스 이런 애들한테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젯을 첫 번째 걸로 들게요. 저희한테 훅 붙었을 때 딱 밀을 쳐내줄 수 있는 가젯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 기어는 속도랑 보호막. 파이퍼는 어차피 딜 워낙 세기 때문에 보호막 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파이프 이렇게 세팅을 했고 그롬은 2스파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승이는 1스파를 들었거든요. 잘하니까. 그래서 그롬 파이퍼 조합으로 2스테이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위쪽 자리 사실 여기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데 나쁘지도 않아요. 왼쪽에서 태어나 위쪽 왼쪽에 태어나는 두 팀이 제일 자리가 안 좋고 여기는 그래도 자리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보면은 왼쪽에서 두 팀이 싸우고 있을 거야.
걔네를 먼저 압박해서 양각을 잡아서 한 팀을 끊어내야 됩니다. 네, 여기 있는 팀들. 네, 일단 그롬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센터 큐브 먹으러 갔거든. 네, 그렇지. 저기 팀 지금 양각 잡혔잖아. 이런 팀들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한 대 쏴주고 저렇게 몰려서 도망가면은 아래쪽 팀한테 죽게 돼 있어. 결국 아래쪽 팀이 까비. 아, 버샌데? 그렇지,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그렇지, 저렇게 공격적으로. 오케이, 까비. 그런 식으로 해야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데 자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 에드거 갑자기 들어왔네. 근데 아, 이거 큐브 너무 많이 먹었네. 이러면은 왼쪽 팀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여기부터 정리를 해야 돼. 일단 후환을 남겨두면 안 된다고. 후환을 한대. 아우야, 이건 뭐야. 오케이, 공을 한번 부숴주고요. 천천히. 오케이, 마무리 좋고요. 자, 이거는 그룹이 마무리 가능한 각이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될 듯. 오케이, 나이스. 그룹 마무리 가능하죠? 오케이, 잡아주고. 이러면 아래쪽에 두 팀이 있는 거죠? 아까 근데 그룹이 큐브 좀 많아. 상대방 그룹이랑 에드거 그쪽 팀 좀 조심해야 돼 여기. 우승이 가자도 한번 써봐라. 그렇지, 오케이, 샷 확보 됐고요. 야, 저기 도망간다고? 그럼 저거부터 잡아야 돼. 위쪽으로 올라오는 애들부터 잡아야 돼. 애들거 이거. 오케이, 이거 그냥. 비비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오케이, 비비가 겁도 없이 올라왔네. 그냥 이거 가든 먹이고 잡을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애들거 가자. 풀이라. 오케이, 나이스. 아직 풀타임이었어가지고. 그럼 마무리. 그럼 마무리 해줘야 된다 내가. 오케이. 아, 플레이 너무 깔끔했다 진짜로. 입만 벌리면 거짓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 스테이지도 무난하게 그롬 파이퍼 조합으로 통과를 했고요. 자, 1000코인 달달하게 먹었습니다. 자, 이러면은 3스테이지는 뭐 아니면 돈데. 여기 좀 빡세요. 그치만 저에겐 뭐가 있다? 그롬이 있다. 그롬 가졌으면은 좀 붓이 다 보이잖아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해주고요. 붓이 밟을 거기 때문에 저희 센터 들어갈 거예요. 밟을 거기 때문에 속도 기어랑 보호막 기어 아니면 피해 기어인데, 이거 좀 고민된다. 피해로 일단은 압살하자. 그리고 저희 팀은 로사를 할 거예요. 로사. 이번에 회복 기어는 아니고 블리또 그라핀. 그 로사 속도 기어를 받게 되면 스타파워랑 뭐 이런 거 해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로사를 들고 왔고요. 제키도 좋은데 사실 제키보다 로사가 상성이 조금 더 좋아서 저희는 로사를 들고 왔어요. 쉘링이 있을 줄은 몰랐다. 쉘링이 좀 빡센데. 쉘링이 이동 좀 빨라가지고. 오케이, 잡아주고. 오케이, 마무리 해주고요. 자, 이러면은 저희가 가젯 때문에 센터를 장악하기 좋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가젯 다 보이잖아, 이거. 이래서 센터 먹게 되면은, 다음은 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로사가 지켜주고 있고, 제가 또 센터, 여기 위쪽에 뭐 있는데? 위쪽에 애들, 큐브 같이 먹으려고? 오케이. 이러면은 짤짤이 견제 적당히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면 돼요, 부시적으로. 야, 깨졌어, 우리 이거? 잠깐만. 야, 에드건 잡아줘야 돼, 내가. 오케이. 야, 위험하다. 셜리. 이거 위험하다. 이거 나가야 돼. 오케이, 이거 나가야 되고. 야, 여기 11개야, 셜리? 얘 잡아야 되는데, 셜리. 셜리가 지금. 셜리가 제일 최대의 적이거든, 그롬한테는. 오케이, 여기 일단 도와주고. 오케이, 도와주고. 쟤 안 움직인다. 오케이, 좋구요. 이거 부시 벗겨놓을게요, 일단. 와, 셜리 언제 들어왔냐, 이거. 와, 깜짝 놀랐다. 와, 야, 저 15개째 셸리 잡아야 되는데, 저거? 오케이, 약한 애들 먼저 썰고 2등한다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한 대 빼. 미안하다. 살려줘, 우리 살려줘. 다음은 뭐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살려줘. 우리 미안해. 안개 깰게. 살려줘. 오케이. 이거는 에드건은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셸리 하나 어디 갔지? 15개짜리? 여기 있다. 16개. 잠깐만, 그렇지. 약한 애들 잡으라고. 기다려줘. 약한 애들 잡으라고. 얘는 뭐하니, 근데 애들 뭐. 얘네 잡아야 돼, 얘네 잡자. 그렇지. 오케이, 좋아. 우승이 좋아. 모티스만 잡아라. 우승이 좋아. 모티스 잡아줘. 그렇지, 쉘리야, 잡아줘. 그렇지. 가만있어. 모티스만 때려. 모티스만 때려. 2등만 하자, 2등만. 2등만. 잠깐, 이거 안 좋은데. 얘를 잡아야 되는데. 오케이, 잡았다. 2등, 오케이. 야, 이거 이렇게 된 거 1등도 해보자. 그렇지. 할 수 있다고. 야, 궁뿌리. 야, 나 왜 죽었어? 한 대. 나이스! 우승이! 야, 이거를 1등 한다고?
일단 순식간적으로 2등 하려는 전략 좋았고 마지막에 쉘리 궁 먹였기 때문에 아 넉백하면서 1등까지. 근데 모아니면도가 확실히 좀 빡셌다. 더 좀 힘들었는데 일단 9승 대형 상자 먹어주고 자, 최종 보상이죠? 무료 메가 상자까지 이렇게 획득을 해줍니다. 보너스까지 이렇게 무료 메가 상자까지 획득을 했고요. 방금 마지막 스테이지가 조금 여러분들 힘들어요. 워낙 그 범위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지금 보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보는 선물 갔어요. 그롱로사가 지금 대세입니다. 1, 2등 나란히 했죠. 뭐 아니면도 저희 그롱로사가 다 1등을 이렇게 차지를 했고요. 마지막 맵은 그롱로사를 하되 센터를 먹을 수 있으면 최대한 장악을 하고 사이드 쪽에서 그롱으로 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미리 가서 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센터에 그롱폭탄 들어오기 때문에 센터에만 너무 앉아있는 것도 안 좋고 센터를 장악을 했으면은 적당히 시야 파악한 다음에 애들이 어디서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혼자 쳐져있는 팀을 가서 미리미리 끊어주시는 게 좋아요. 사이드에 숨어있는 존버하는 친구들을 미리 끊어주는 전략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합해보시면은 쉽게 무료 메가 상자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했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